안녕하세요, 태그마트입니다. 오늘은 참 이렇게 힘들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. 아니 무슨 이렇게 유튜브에는 챌린지가 많은 거죠, 도대체? 도대체? 조금 웃으면서 행복하고 즐겁게, 모두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챌린지가 많이 활성화되길 바라면서 오자치님께서 제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. 아, 개똥 쌉니다, 우리. 아, 이상하게 이걸 먹으니까 갑자기 안 좋았던 기억도 떠오르고 슬픈 기억이 떠오르네요. 마저 먹겠습니다. 얼굴이 퉁퉁 부으면서 눈물 콧물이 흘리면서 근데 그 핵불닭 볶음면을 드시는 걸 챌린지를 저에게 넘기셨더라고요. 자, 마지막 한 명 그분은 태그마트님을 제가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안 들어와 있는데 태그마트님 지목당하셨어요. 한번 감사하게도 저에게 넘기셨더라고요. 오자치님께서 감사하게도 오자치님께서 넘기셨더라고요. 일단 걱정이 앞섭니다. 이 빨간 봉지만 봐도 지금 조금 무서워요. 참고로 저는 이제 좀 신라면도 많이 매워하는 편인데 정말 무섭게 생겼습니다. 빨갛게 불닭 볶음면도 맵다고 저는 들었는데 핵불닭 볶음면이면 얼마나 맵겠습니까? 감사합니다, 오자치님. 감사합니다. 일단은 이 불닭 볶음면을 두 개를 먹어야 된대요. 그래서 두 개를 준비했고요. 그리고 벨포스를 먹었고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흰 우유를 준비했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불닭볶음면을 조리해 오겠습니다. 자, 불닭볶음면이 왔습니다. 자, 후! 미니인데 양이 생각보다 많네요. 일단 먹어야겠죠? 매워요. 아, 입술도 매워지는데? 이거는 사람이 먹을 게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그냥 매운 것보다 이게 쏘입니다, 쏴. 아, 벌써 배까지 아픈 것 같은데. 아, 목이 아파요, 목이. 아, 눈물이 나네. 여러분 행복하시죠? 행복하시죠?
감사합니다, 오자치님. 이만큼 남았어요. 아, 죽겠다, 진짜. 아, 콧물 나오고, 눈물 나오고. 이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,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정말 세상 사는 게 힘드네요. 이거 멈추면 안 된다 그러던데. 보시면 국물이 별로 없어요. 그리고 이게 오자치님 영상도 보니까 이게 먹다가 먹는 중에 이렇게 매운 게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저는 한 입 먹자마자 입술부터 맵더라고요. 양념이 진짜 매운 것 같아요. 아, 정말 제가 왜 정말 안 그래도 힘든 거 많잖아요, 저희. 정말 남자는 세 번만 울어야 된다는데. 이건 맛있는 게 아니에요, 절대. 약간 이제 거의 먹고 가니까 약간 쓴맛까지 나요. 약간 써요. 이 정도면 됐죠? 자, 챌린지. 제가 오자치님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. 절대 이거는, 맛있는 맛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, 그 다음 주자가, 누가 받아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. 정말, 영상을 일단 찍었는데, 영상을 일단 찍었는데, 한 번쯤 경험해봐. 한 번쯤 경험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끝났잖아요. 한 번쯤 경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, 좀,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, 좀, 하신다고 좀 해주세요. 여러분, 오늘도 행복하십시오.